안타깝게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께만 하더라도 복수의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12월 27일보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 판단은 좀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답변은 죄송하지만은 그 이상 늦추면은 저도 선택할 길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되고 만약에 대구에 출마한다면 절대 혼자 나오진 않을 겁니다. 충분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이미 거기에 공감의 뜻을 밝힌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천하용인 팀과 또 제가 같이 대구의 시민들에게 한번 정치의 미래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난 제가 처음에 대표됐을 때 전당대회 때부터 천하용인 팀과 제가 추구했던 정치라는 것은 아주 비용 효율적이고 또 하지만 직접 소통이 가능한 형태의 그런 새로운 정치를 지금까지 추구해왔다고 믿고 있고 지난 두 번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이제 입증해 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금의 정치의 위기 속에서 그 새로 나갈 길을 찾는 방법도 결국에는 과거의 길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가 열랑만 구축이라는 걸 온라인상으로 시도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와 같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최근에 대구가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대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구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여러 인사들이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두 달 전쯤부터 대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항상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의견이 나오지 않던 대구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통령께서도 칠성시장을 방문하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최근에 대구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대구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엔 미래가 이 담론의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광주에서 정치를 할 때도 광주의 과거보다는 미래가 담론의 중심에 있길 바란다는 취지로 저는 서진 정책을 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에서도 결국에는 미래 담론이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뭐 얘기를 할게 있어. 질문 받으면 되십니까? 네. 예. 혹시 언론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하면서 박대리 예. 신당 얘기하고 계신데. 예.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무소속 출마나 이런 게 아니라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당의 구성원들이 윤곽에 잡히면은 그들과 논의해가지고 정치적 행보는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신당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제가 최대한 답변을 자제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과 접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어쨌든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것이 지금 과정이고 제가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평소에 저와는 좀 다르게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예. 또 혹시 잠시 보실 수 있어요? 예. 예. 나중에 손으로 잡아서 12월 27일 딱 한달을 앞두고 대구를 방문했는데 네. 지금 이게 약간 방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대구의 정치가 최근에 전에 없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구의 미래에 대한 담론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대구라고 하면 지금까지 저도 당대표로 있으면서 대구에서 많은 행사를 해보곤 했지만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가지고 오늘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저도 예측이 불가능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해서 뭐 신당이라고 하면 좀 앞서 나간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대구의 새로운 정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혹시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그 지금 여기 저희가 모일 때 엑스코에 모일 때는 결국 저희 구할 수 있는 방의 크기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크기의 오디토리움 전 단계는 너무 규모가 작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디토리움을 가득 채울 수 있을지 아니면 얼마나 채울 수 모르겠지만은 이것보다 아래 단계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분히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장소를 정했고요. 저는 저희가 서울에서도 행사를 많이 해보고 했지만은 250만 도시에서의 행사는 저희도 큰 도전입니다. 예. 근데 뭐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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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렇게 전국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이게 대구의 인심으로 저는 제가 우선 그 연락망에서 제가 문자를 돌릴 때 대구 경북 지역으로 등록해 주신 5천여 명에게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아름아름으로 오시는 수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은 충분히 대구에서 충분한 수의 그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것이고 의견을 내실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타 지역에서 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경상북도도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문자 받았던 것이 뭐 문경에 계신 분, 예천에 계신 분 이런 분들 너무 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동에서 한번 해달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그런 수치가 유의미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예. 예. 신당 창당 관련해서 얘기한 지 상당히 됐는데 계속 뭐 여기만 표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또 하나 질문은 그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서울에 계신 분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신당 창당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그 얘기를 하신 이후에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이 통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굉장히 파격적일 정도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상황은 보수 정당의 심각한 위기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민심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통상적인 제안이나 아니면 통상적인 그런 의견에는 단호하게 제가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그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또 윤핵관들이 해왔던 그런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그런 일반 국민들의 통상적인 기대만큼도 가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 연락하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전에 이준석 대통령이 대구에 오셔서 함께 할 대구의 정치 다 기대주로 천안함 위원장 네.
네, 우선 이준석 대표께서 언급해 주신 뭐 덕분에 또 고향에서도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에 계시는 뭐 아는 분들, 친척들로부터도 대구에 좀 출마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요청 주시는 지지자분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현재로서는 저는 대구에 출마할 의사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남 순천에서 정치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왔고, 저는 내년 총선에 순천 외 다른 지역에 출마할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향에서 정치하는 것을 뭐 낮게 평가한다거나 그 가치를 어떤 특히 대구 정치를 바꿔서 보수 정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대의를 결코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도 정말 천하람이라고 하는 대구가 고향인 친구가 본인이 했던 말을 선명하게 일관성 있게 지킨다라고 하는 데서 또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꼭 대구가 아니더라도 대구가 고향인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저격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일반 논의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또는 대구에 오시는 정치인들이 타성에 젖어서 일정을 잡거나 하는 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오나 왜 대통령부터 영부인까지 전부 다 서문시장을 가시느냐, 이 부분. 그리고 왜 또 이번에 뭐 약간 변칙적으로 칠성시장을 가셨다든지. 그런데 이 행보라는 것이 대구의 미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한동훈 장관이야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장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을 본다 하더라도 대구에 대한 뭐 애정이야 있겠지만은 그것이 출마로 이어질 정도의 의사가 읽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와서 언급했던 것들도 그냥 제 생각에는 본인이 학창 시절에 배웠던 역사 정도의 내용이 피상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대구에서 지금 제가 비만 고향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지역 정치인들이 대구의 지역 이슈를 전혀 화제로 끌어올리지 못하는 모습에 좀 실망했다, 그런 뜻을 드러낸 것이지 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한 정책이 관련해가지고 조기에서 불구망하시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오늘은 대구의 미래를 얘기하고 싶은 자리지 정치 평론을 뭐 깊게 할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혁신위라고 하는 조직이 지금 어떤 한계에 봉착했는지는 국민들이 잘 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에 왔으니 그럼 혁신위가 지목한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에 대구의 정치인 중에 가장 어른이신데 현재 상태에서는 당내에서 주호영 대표가 잘못해서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빠졌느냐라는 인식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그런 처방으로 그때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대표를 언급하면서 사실 중진 용태론을 내세웠는데요. 대구에도 누군가 어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지적을 했을 때 오히려 지역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뭐 당대표로 지낸 인사로서 당원들과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저와 친분 관계가 깊고 그리고 동지적 관계로 함께 왔던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저도 만약에 결정하게 되면은 결정 시점을 일부러 늦게 끌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만 하더라도 복수의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12월 27일보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 판단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답변은 죄송하지만은 그 이상 늦추면은 저도 선택할 길이 줄어들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빨라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늦어지진 않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뭐 유명한 연설의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차용하는 것이 아마 인용 효과 크기도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지금 제가 준비하는 길들이 비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하셨던 판단들이 대부분 그 비상식의 범주에 있었던 것들이 아니었나.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해서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명패를 집어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제가 그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겠지만은 그 시점에는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했지만은 결국 10년 뒤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판단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처럼 저는 요즘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합니다. 예. 혹시 예. 지난번에 대표님 대구에 오셔서 예. 경제도에게 반기획제 될까 없겠다 이런 말씀 어떤 말씀 반기획제 될까 예. 대구 말씀을 그 사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오늘 대구에 오셨고 경제도에 연말에 오셨는데 예. 다들 궁금하시겠죠? 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물꽃다는 때는 뭐 달서 갑이다. 이런 이야기, 동남부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대구에 12개의 지역구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당 의원들이야 뭐 저랑 같이 당 생활했으니까 어느 한 분 저와 사적 인연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또 안타깝게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제 생각엔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언론인들이 물어보시면 반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구 동구를 갈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러면 강대식 의원과 붙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강대식 의원을 만약에 불합리한 이유로 공천을 배제한다든지 한다면은 거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개 지역구 어디나 저는 만약에 대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하면은 명분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출마할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신당 입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선거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신당을 구성하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최대한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그 방향성은 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냐 아니면은 그 병립형 비례제냐는 사실 정치 개혁의 대의에 비추어 봤을 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어차피 보수 정당은 위성 정당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 계열의 연합 정당이라고 또 띄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로 가더라도 의석 차는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고민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선택하고 싶겠지만은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홀몸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네.
대구 지역에 아까 말했듯이 물갈이가 대규모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약한 후보인지를 판단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개혁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약한 후보라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후보를 찾아다니는 모습 자체가 비개혁적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명분이라는 것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반개혁적인 인물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정치 논리에 따라 가지고 가장 센 군과 붙겠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는 의미가 있는 명분이어야 되지. 예. 그런 어떤 김재원 의원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얼마 전에 또 김재원 의원이 이준석이 나가면 따라 붙어서 붙겠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예. 그 김재원식 인생과 이준석식 인생은 완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마이크 잡고 그 말하면 선관위 잡혀갑니다. 네. 지지호소나 이런 거는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당대표 시절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대구 지역 언론인 아시아 포럼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구가의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말하는 이유는 대구의 정치가 바뀌어야지 오히려 수도권 정치에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 신당의 가능성을 말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 대구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예. 그 말인즉슨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대구의 정치가 좀 더 개혁적으로 바뀌었을 때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요. 아까 말했지 신당으로 가면은 그걸 출마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 때는 이 지역에서 보수 정당 전체를 계속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그 힘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수도권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저희가 예전에 뭐 아픈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뭐하지만은. 이부망천 같은 것도 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예, 나왔던 것이라던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보면 황교안 대표께서도 선거 처음 지휘하시면서 오른쪽에 좀 강한 의견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저희 큰 패배를 얻었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구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고 이게 조금 두리뭉실해 보이는 이유는 선관위 때문입니다. 예. 제가 웬만하면 신당 관련해서 스무고개씩 질문은 제가 안 답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만약이 두 개든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되고 만약에 대구에 출마한다면 절대 혼자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거기에 공감의 뜻을 밝힌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당연히 극복해 나가야 되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신당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대구에서 하는 도전이 어려운 도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쉬운 도전일 것 같으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지만 영업 비밀입니다 아직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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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더 없으시면 네. 예. 네. 네. 저는 대구에서 사실 이번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내가 서울에 대한 찬성 여론이 다른 지역은 다 낮은데 대구만 높았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은 대구의 민심이라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성을 전혀 띠고 있지 않다는 오히려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저는 더 놀라웠는데요. 대구와 경북의 시도민들이 대구 걱정, 경북 걱정을 나라 걱정보다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교육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강은희 교육감께서 대구 지역의 초중등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비 교육을 확대한다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기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은 배우고 싶어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노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대구에 와보면 이런 노력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우리가 개혁이라는 걸 얘기할 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의 대학 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대학 정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봅니다. 한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수능 보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인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인서울대학교 정원 비율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대구 지역의 좋은 학교들, 경북대학교나 아니면 영남대학교나 아니면 개명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가지게 될 위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미리 대구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실되어 있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 그런 것들이고 산업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오늘 미리 사전 배부한 연설문에 들어있지만은 지금 대통령께서 외교를 하는 과정에 해외 투자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계신데 사실 대구의 대우 공업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구미나 아니면 포항이나 아니면 경주 지역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어떻게 리쇼어링하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등에 대한 대책을 대구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12명 대구 국회의원들이 올인하는 그런 영역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제가 당대표 진을 받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예. 대구 의원들은 그런 거 할 때는 안 보이고 연판장 쓸 때 되게 돋보입니다. 예. 연판장 머릿속 채우는 데는 최고입니다. 다 써주시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예. 대표님 말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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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세 분 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있으니까. 네. 현재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교수님과 통화할 수 있을지. 좀 한 말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뭐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화할 지점들이 많다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드려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함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혁신위에 대한 기대는 엊그제로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혁신위는 용산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라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혁신위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오늘의 저희들의 메시지가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정당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악재가 있으면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전남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심 정말 굉장히 매섭습니다. 한번 오늘 만약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다시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과연 지난번에 얻었던 17% 격차보다 줄어들었을까? 저는 전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정말 TK를 제외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말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혁신위가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게 주어져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시간만 끌고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 산소호흡기만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혁신위원 일부가 공천을 확보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에서 뛰려고 하는 후보들, 입지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바싹바싹 타들어갈 정도로 시간을 허비해왔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가 저도 방송에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를 향해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은 체제 존속을 위한 지도부의 체제 존속을 위한 혁신위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 지도부와 혁신위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지만 지금 그 화살이 저희가 비판했던 그 화살이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미 강서구 보궐선거에 대한 패배 책임은 망각된 것 같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당과의 수평적인 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 바꿔달라는 것인데 지금 혁신위가 말하는 것은 뭐 청년을 더 할당하겠다, 더 젊은 사람들을 그냥 할당으로 국회의원을 더 만들겠다 정도거든요. 사실 좋은 말 대잔치로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게 긍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총선을 치르면 전 매우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김기현 대표는 개인적으로 뭐 되게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고요. 다만 작년에 선거 이긴 당대표를 쫓아내기가 있었던 무리수를 생각해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연착륙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당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기현 대표가 지금 사실 의정 활동을 보고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큰 결단을 앞두고 그런 사전에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아마 김기현 대표가 명예로운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을 망친 인사들의 판단도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현장 와보니까 옆에 동료들과 장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예. 이런 동료 콘서트 논란에 대한 현장 와보니 어떻게 느끼시는지. 현장 오기 전부터는 엑스코 많이 와봐가지고 말도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폄훼를 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글쎄요 뭐. 그런 논란을 만들어서 이준석을 아무리 때려봤자 당의 위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1년 반 동안 이준석 때리기 죽이기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 보면서 뭐 깨달은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예.